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꼭 고민하게 되는 유튜브 쇼츠. 앞선 영상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유튜브 쇼츠 관련 수익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유튜브 쇼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앞으로의 유튜브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쇼폼이라는 짧은 동영상 시장은 거의 대부분 틱톡이 점령하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틱톡이 북미만큼 인기가 있진 않았죠. 대신 짧은 동영상 자체가 인기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인 유튜브와 함께 유튜브 쇼츠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연서에서는 이 유튜브 쇼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최신 정보 그리고 우리 초보 유튜버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들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연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연서장입니다. 먼저 유튜브 쇼츠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유튜브 쇼츠 성적이 안 좋다면 내 채널 조회수도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밝힌 바로는 기존 유튜브 채널의 영상과 실적 그리고 시청자 기반으로 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유튜브 쇼츠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츠와 본 채널의 영상을 다른 내용으로 제작해도 크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쇼츠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가 터졌는데 본 채널 영상 조회수는 왜 몇백 회 그대로일까요? 하는 질문도 생기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아예 알고리즘 자체가 다르게 구동하기 때문입니다. 쇼츠는 쇼츠 시청자 위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본 채널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쇼츠를 보고 흥미가 생겨서 내 채널에 방문해 보려는 시청자들도 있겠죠. 이럴 경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본 채널 시청자들도 좋아할 내용으로 쇼츠를 만드는 게 유리하겠죠. 차라리 기존 채널은 그대로 두고 쇼츠 채널만 따로 만들까요? 본 채널 말고 쇼츠만 따로 운영하는 채널 중에 심창맨이라는 채널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심창맨은 본 채널이 아닌 플러스 채널을 만들어서 쇼츠와 풀 버전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만든 영상, 본 채널에서 만든 영상을 하이라이트 편집 또는 예고편 방식으로 쇼츠 전용 채널을 만들어서 올려도 되지만 쇼츠만 올리는 채널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유튜브 쇼츠 펀드로 수익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수익 창출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은 유튜브 쇼츠 플레이어 로 시청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청 영상 대부분은 수익 창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청 시간 같은 거에 집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쇼츠 영상으로만 YPP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통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영상 채널 그대로 하시면서 유튜브 쇼츠 영상도 같이 올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는 그대로 카운트가 되니까요. 유튜브 쇼츠 음악은 저작권 문제 없다던데 왜 침해라고 뜰까요? 그건 유튜브 쇼츠 앱 상에서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쇼츠 탭에 들어가면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로 들어가면 배경음악 자체를 인기곡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이름이 뮤직피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쇼츠 제작 도구 거기서 만들 때 뮤직피커로 음원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딱 15초만 쓸 수 있죠. 앞서 하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쇼츠에 많이 나오는 노래를 그냥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편집해서 배경음악으로 깔고 일반적인 업로드 쇼츠 영상으로 올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작권 침해라고 뜰 확률이 높습니다. 뮤직피커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뮤직피커로 만들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저작권 침해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유튜브 쇼츠 앱에서 뮤직피커로 제작을 했다라고 알려주시면 아마 풀릴 겁니다. 유튜브 쇼츠 썸네일은 내가 업로드할 수 없나요? 네,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썸네일이 되던데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건 PC 버전에서 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썸네일은 유튜브가 기계적으로 정한 것밖에는 지금 현재는 선택이 안 되고요. 유튜브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ou are watching YouTube Training Center now.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튜브 쇼츠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질문을 제가 직접 구글에게 질문을 해서 얻은 내용이고요. 제가 구글 유튜브 컨트리뷰터 골드레벨 프로덕트 익스퍼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쇼츠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따로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 YouTube Training Center.